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제주 뿔소라. 해녀들이 건져 올리는 제주 바다의 맛,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환골탈태, 급능 뿔소라의 시원한 변신. 이 여름 뿔소라에 제대로 반할 준비 됐나요? 푸릉마을 금릉리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피서지로 유명한 금릉해수욕장인데요. 피서철이면 전국 방방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인기 피서지죠. 최근에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등장해 더 핫해진 곳입니다. 이곳 금릉리 바다에는 유명한 곳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원담입니다. 뭔가를 잡고 계신 것 같죠? 오, 저기 작은 물고기 보이시죠? 원담은 마을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던 전통 어업 방식인데요. 돌로 만든 그물인 셈이죠. 애들은 그냥 근처에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네. 자연에서 아이들 그냥 물고기 잡고 놀고 하니까는 좋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애들 물도 낮고 금능이 애들 놀기에는 물 온도랑 딱 좋은 것 같아요. 물고기도 많고 개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금릉이장 송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릉마을 지킴이시네요. 물 들어올 때 고기가 들어가지고 채 나가지 못한 고기를 잡는 곳이 원담이, 원입니다. 원. 요 담을 원담이라고 그러고요. 파도에 무너지지 않게끔 안쪽으로는 직선으로, 바깥쪽으로는 비스듬히 이렇게 해가지고 파도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영향이 안 받게끔 그렇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데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그래서 우리 축제가 7월 30, 31일 이 장소에서 고기 맨손잡기 여기 이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원담 축제, 3년 만에 다시 열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 옛날 금릉 사람들이 소박하게 고기를 잡고 생활했던 원담. 지금은 특별한 힐링 공간이 됐네요. 세상에 둘도 없는 원담, 금릉 마을의 보물이네요. 이 원담을 좀 잘 관리하면서 옛날 어르신들의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원담 축제만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 취지가 지금 13회째인데요. 여기서 잘 보존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계승돼야겠죠. 요즘 금릉마을에 또 핫한 게 생겼다고 해요. 이 창고에 뭔가가 있는 것 같죠? 냉동창고 깊숙이 잘 보관된 걸 꺼내는데요. 이거 뭔가요? 금릉 해녀들이 잡아오는 뿔소라거든요. 뿔소라를 가공해가지고 이제 자숙소라 만든 겁니다. 네, 제철에 잡아 삶아서 금냉한 자숙 뿔소라인데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금릉의 해녀분들이 바다에서 열심히 수확한 거죠. 지금은 금책이라 수확을 못하는데요. 꼭 제철이 아니더라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수확한 뿔소라 수출길이 막혀서 해녀분들의 시름이 깊었다고 해요. 고민 끝에 마을 주민 여럿이 마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뿔소라를 판매하는 상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레시피 개발부터 수개월의 준비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잡아오는 소라 판로가 없어가지고 고심하는 걸 걱정해가지고 어쨌든 한번 팔아보자 마을에서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계절 음식점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 이곳인가 보군요.
여기가 우리 마찰흥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찰흥 상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라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을 못하고 그냥 해녀들이 계속 놀고 있는데 이쪽 계장님이든가 이장님이든가 많이 손을 써가지고 이거 노력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치기간 안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능 맛집 뿔소라 레시피 한번 볼까요? 소스 위에 자숙한 뿔소라를 올려주고요. 금능리 마을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도 듬뿍 올려줍니다. 와, 벌써 푸짐하죠? 꼼꼼하게 잘 포장해서 썰어주면 어머, 일단 비주얼로 합격! 뿔소라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뿔소라 핫도그인데요. 핫도그 빵에 채소와 기본 재료를 넣어주고 역시나 뿔소라를 올려줍니다. 쫄깃한 식감 제대로 터지는 뿔소라 핫도그입니다. 일단 모양은 딱인데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함께 즐길 음료도 필요하죠. 제주의 감귤로 주스를 만드는데요. 다른 거 1도 첨가하지 않는 천연 감귤 100%. 마음까지 깨어내는 프레쉬한 감귤 주스입니다. 시원하고 청량감을 즐기고 싶다면 에이드 어떠세요? 역시 감귤 원액에 얼음을 넣어주면 마지막 한 모금까지 아낌없이 비워주는 감귤 에이드. 이 여름 사람들 입맛 사로잡을 금능마을 맛집 종합 세트네요. 관광객들한테 뿔소라 핫도그, 뿔소라 샌드위치를 이렇게 선보이니까 그래도 반응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예, 많이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점심 무렵 문을 연 금능마을 상점.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이 신선한 조합, 안 먹을 수 없죠. 그나저나 뿔소라 들어간 샌드위치와 핫도그, 맛의 조합이 너무 궁금하네요. 아, 내 소라. 되게 단다. 달고 쫄깃쫄깃한 맛.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육. 맛있어요! 소세지하고 이 소라하고 식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금능 뿔소라, 마을 사람들의 도전과 아이디어로 새롭게 탄생했네요. 원담에서 금능마을 상점까지. 이 여름 푸릉마을 금능리에서 행복한 추억 쌓으세요. 금능에 오면 마차룡도 있고 원담축제도 있으니까 놀러오세요.